드디어 한 세 달여 만에 이렇게 윤리위에서 소명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정말 스테로이드 먹어가면서 승리하고 난 뒤에도 공격당하고 면전에서 무시당하고 장시간 동안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당의 많은 혼란이 종식되기를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대선 승리 두 달 만에 결국 대혼돈에 빠져든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새벽에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이후부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만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선 징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윤리위원회 규정을 보면은 그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그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런 생각입니다. 당대표에서 물러나실 생각은 없으시죠? 저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오늘 새벽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이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다고 했고 그럼 지금 현재는 이현정 의원님 네. 국민의힘 당대표가 두 명입니까? 지금 일단 뭐 본인이 이제 법적으로 보면 아직 당대표직은 유지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 됐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 국회에서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부로 대통령의 권한은 일단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릴 순간까지 그러면 거기서 다시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복귀를 하고 탄핵이 되면 이제 그나마 대통령의 권한은 없어지는 거죠. 예.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당윤리위의 지금 결정을 당대표가 거부하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관이고 윤리의 결정을 당연히 당대표가 따라야겠죠. 그렇다면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이제 재심을 신청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 것인데 아예 예. 따르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당 최고위원회에서 원래는 이제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예. 자신에 대한 문제를 자기가 결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으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지금 당대표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다음에 이건 최고위원회에서 보류하겠다. 예. 이건 굉장히 법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어떤 결백하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재심을 신청한다든지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행정소송을 낸다든지 이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조건 안 따르겠다 그러면 그럼 누가 앞으로 이 당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겠습니까? 더 이상은 파국은 막아야 한다.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늘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랑 점심식사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준석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 들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우리 이 대표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안이 오면은 뵙고 당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서로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제안하신 바도 없고요 현재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방송 직전에 이준석 대표 측하고 좀 통화를 해보니까 이 대표 측도 여러 이런저런 방송 일정 다 취소하고 주말 사이 좀 여러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권성동 원내대표랑 만나는 걸 두고 약간의 또 기싸움이 있는 것 같고요. 김근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됐으니까 예. 사실은 이 당의 6개월 동안의 지금 공백 상태 아닙니까? 이 부분을 지금 관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을 좀 논란을 수습하고 예. 좀 질서 있게 이 부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일단 이준석 대표랑 뭐 공개든 비공개든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예. 이준석 대표도 제가 볼 때는 공개 일정 같은 걸 지금 취소한 상태고 주말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며칠 동안 생각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아까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방송에서 인터뷰한 최고위에서 권한이 당대표한테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예. 본인도 저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 방송에서 말이 헛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하. 그 정도로 사리분간이 안 되는 사람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징계 처분권이 있으니까 내가 보류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잘못된 와전된 이야기고 그러나 당대표를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권 해석을 잘했어요. 당대표가 아예 사퇴돼서 자리가 없는 거리 상태가 아니고 예. 6개월 동안 직무가 정지된 당 공백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본인이 그냥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김순애 과거의 최고위원이 그 5.18 망언으로 3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가 됐을 때 3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최고위원이 복귀가 됩니다. 그 사례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사리분별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직무대행으로서 이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권성동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기싸움한다고 보는 건 제가 볼 때 좀 언론의 과도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정 의원님과 김은식 교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박미영 대변인님.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징계를 본인이 처분할 수 있는 게 당대표에게 있다. 네. 뭐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요. 그 윤리위가 결국엔 수사 결정이 아직 나지 않은 상황에서 예. 선제적으로 징계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 구제를 저는 시도를 하는 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권성동 원내대표 어떤 행보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좀 선제적으로 하지 않았나 전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갈등이 봉합되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마치 당대표가 아무리 징계를 받았다라고는 하지만 뭐 어떤 합의나 이런 절차 없이 이렇게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전 좀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일관되게 성접대를 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그걸 인멸하라고 시킨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그 7억 투자 유치 각서가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준석 당원의 이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이준석 당원은 윤리규칙 제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목이 상해가지고 정말 스테로이드 먹으면서 몸이 부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왜 이렇게 살이 쪘냐고 놀림까지 받아가면서 선거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왜 3월 9일날 대선 승리를 하고도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축하를 받지 못했으며 6월 1일에 승리하고 난 뒤에도 왜 바로 공격당하고 연전에서 무시당하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사실 여관에서는 감정 표현 잘 안 하는 이준석 대표인데 어제는 뭐 스테레오도 얘기도 하고 눈시울이 좀 붉어진 모습도 있었습니다. 구정 차장. 네. 윤리 안에만 집중해 보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 측근인 김철근 실장이 개인적인 호의로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 이 부분이 소명이 잘 안 됐다고 판단했고 이준석 대표 소명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리위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린 이유가 성접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예.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때 정무실장인 김철근 실장을 통해서 무마하기 위해서 사실 확인서와 투자 각서를 작성하게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징계한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요. 예. 지금 김철근 그 정무실장이나 이준석 대표는
그 투자각서를 작성한 것이 김철근 실장의 어떤 개인적인 결정이었다 이렇게 소명을 했습니다만 윤리위가 판단했을 때에는 김철근 실장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7억 원을 써줄 리가 없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와 어떤 관계, 묵계 속에서 이런 투자 의약정서를 써준 거 아니냐. 이렇게 윤리위는 판단을 했고 그 판단 때문에 품위유지를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발목을 잡았고 결정타일 수밖에 없었다, 저 각서가. 그러니까 이제 소명이 제대로 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철근 실장이 이 자신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충분히 납득이 됐다라면 윤리위원들이 중징계를 안 했을 텐데 예. 이준석 대표 때문에 투자 약정서를 써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 SNS에 첫 번째로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원이 되는 빠르고 쉬운 길이다. 온라인 당원 가입 3분이면 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저 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그 이유가 보면 결국 당시의 상황 자체가 보면 이준석 대표가 장모 이사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합니다. 예. 자, 내 사람을 보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만나잖아요. 김철근 정무시장이. 예. 그래서 투자각서를 씁니다. 예. 그리고 그 투자각서 쓴과 동시에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과 상관이 없다라는 또 확인서를 써줘요. 예. 자, 그렇다면 이거를 나중에라도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잘 모르는 일이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보고받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김철근 정무시장이 당연히 대표의 지시를 받아 내려갔고 7억 원에 되는 거액을 투자 약속을 했으면 그 누구 돈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면 이준석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게 혐의가 없으려면 당시에 김철근 실장이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한다든지 인사 조치를 한다든지 무효로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돼요. 김철근 실장은 개인적인 호의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호의로 한다는 게 일단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럼 이준석 대표가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 측에서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알았다라고 이제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당원 모집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 본인이 당내에 여타의 세력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면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의 뭐 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결국 이제 본인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대거 입당을 시켜서 당내 투쟁을 하기 위한 저는 기반 쌓기가 아닌가. 결국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되면 기반 쌓기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극단적으로 보면 당원 소환 제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당원들이 또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징계에 대해서 징계 이후에 했는데 당원 가입이 뭐 몇만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결국 자신에 대한 이거는 신뢰다. 이런 것들의 명분도 쌓을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의 당내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저는 포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가 여의도 문법과는 좀 거리가 있고 뭐 여러 본인의 캐릭터를 뭐 잘 드러내기도 합니다만 징계 이후에 바로 이런 SNS를 올렸다. 뭐 실제로 누리꾼들도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뭐 얘기들도 좀 있고요. 박미원 대변인 뭐 지근거래 있으니까 이 대표의 이 SNS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당장 당원권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6개월 뒤에 다시 당대표로 돌아올 수 있는 원칙적으로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당원 모집을 주기적으로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국민의힘의 새로운 젊은 바람을 불러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지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라는 저런 그런 생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 젊은 사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어떤 거취 여부와 무관하게 이준석 대표가 지향해왔던 어떤 담론이나 플랫폼 이런 것들은 전 계속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원래 하던 거 한 거다. 네. 다만 이제 이현정 의원님은 이거는 나중에 좀 큰 그림을 위해서 본인 선동전 혹은 본인의 기반을 쌓는 거다 이렇게 좀 엇갈린 분석을 하셨어요. 벌써부터 국민의힘 대혼란 상태입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에 반발한 목소리도 큰데요. 그 화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가 당원과 국민이 뽑은 당권에 대해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반란군은 토벌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서류가 그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건데 그 근거가 당대표의 소명을 믿을 수 없다. 이 윤리의 한마디였습니다. 인터넷 방송의 의혹은 믿고 당대표의 말은 못 믿겠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혹만으로 징계를 한다?
이거는 저는 명백하게 윤리위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혹만으로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이렇게 징계를 하냐. 김웅 의원은 조선시대 연못죄로 처형당한 남희 장군까지 소환했고 하태경 의원은 극렬 유튜버의 논관에 발맞춘 윤리위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김근식 교수님. 네. 당이 좀 시끄러운데 김 교수님 또 오늘 본인 SNS에 한마디 좀 하셨잖아요. 저는 이 사태가 아까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정리했듯이 6개월 동안의 지도부 부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없는 상태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서 잘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선 임무고요. 예. 그 과정에서 그 남아있는 건 뭐냐면 지금 어제 윤리위에서 결정한 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서로 그 상대방끼리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수사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준석 대표도 당대표도 아니고 당원도 아닌 상태니까 전직 당대표 이준석 씨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경찰 수사를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받아서 과연 증거인멸 교사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의혹을 과연 김철근 실장에게 지시했는지를 따져보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기소 여부가 일단 제가 볼 때 분수령이 될 거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이준석 당대표와 이른바 이준석 당대표가 상대방 자기를 뒤에서 몰아내려고 했다고 하는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의 어떤 검은 그림자가 있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둘 사이에 저는 여론전이 결국 6개월 동안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 윤핵관. 그렇습니다. 그 여론전이 과연 국민들이 어느 쪽에 편을 들 것인가. 왜냐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저렇게 징계를 받아서 직무정지가 됐을 때 속 시원하다, 매를 벌었다, 자초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예. 너무 심하지 않느냐, 과도하다, 부당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이 둘 사이 여론은 결국 그 두 진영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여론전을 하는가의 문제인데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오래전에 생각났던 그 광고 카피입니다만 조용히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강해야 된다. 강하게 원칙적 대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훈 그 검사장 이야기도 했고 윤석열 총장 이야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도 2004년 탄핵됐을 때 밉상이었죠. 당시 야당협 때 너무 밉지 않았습니까? 밉다 보니까 선거법 위반 발언안을 가져가지고 탄핵 의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저에서 칩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 정지가 됐을 때 칩가면서 말 한마디 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예. 결국 살아났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였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탄압을 해서 직무정지를 했습니다만 직무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내서 인용이 돼가지고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치인으로 더 컸죠. 그러나 말 한마디 하나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대리인만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가서 이야기하고 했던 것이고요. 한동훈 검사장도 마찬가지죠. 구속 수감 중인 사람하고 이른바 대깨문 제보자 사이에 이른바 권원 유착에 의해서 자기가 광역죄로 공범이 몰려 있었습니다만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좌천됐지만 버텼습니다. 예. 저는 그 과정에서 그 세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이준석 대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본인 입장을 봤을 때 그렇게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 제가 부탁드리건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조용히 강하지만 조용히 있는 것이 6개월 동안 여론전에서 승패를 다룰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강해져야 된다. 한동훈 장관에게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뭐 다 각기 의견이 다르니까.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중진들이 좀 나서야 된다고 하면서도 이준석 대표 억울하면 누명 씻고 다시 복귀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구장채동도 그의 의견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당대표와 이 소위 말하는 윤핵관 사이의 어떤 이제 당권을 놓고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데 예. 집권당이 이제 저렇게 구심점 없이 흔들려도 되나 이런 우려를 하는 목소리를 홍준표 대구시장이 냈다라고 봅니다. 예. 과거 같으면 당 중진이라든지 아니면 원로라든지 이런 어떤 윤리위의 어떤 징계 절차가 있기 전에 정치적인 어떤 그 합의와 타협을 통해서 뭐 자진 사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뭐 새로운 이 활로를 모색을 했을 텐데 이번의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계속 이 자신의 어떤 그 이 자신을 옹호하면서 여론전을 펼쳤고 결국 윤리위라는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당원권 정지를 그 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윤리위 결정이 하나의 어떤 그 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또 다른 문제의 어떤 시작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 안정적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당내 문제까지도 저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력이 없는 정당이냐 이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아마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이 중진 입장에서는 뭔가 중진들이 나서서 지금의 어떤 이 당대표 공백 사태를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충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물러날 생각이 없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 그리고
뭐 다음 화면도 준비가 돼 있나요? 뭐 재소든 혹은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까 모든 조치 쭉 나오는데 본인이 스스로 징계를 보류하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 재심 신청하겠다 혹은 일단 당원권 정지 6개월 이 처분을 효력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되겠다. 주말 사이에 이준석 대표 많은 고심을 하겠죠. 저도 이준석 대표 직접 또 꾸준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